여러분 안녕하세요. 샤이니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솔로로 벌써 세 번째 드림 콘서트를 방문하셨는데 네. 혹시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이렇게 매년 저에게 이런 좋은 무대를 또 이제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자주 이렇게 제가 또 출연하게 되어서 뭐랄까요? 되게 익숙하기도 하고 친근감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혹시 작년에 이어 올해는 또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는 또 새로운 제가 이제 드림 콘서트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제 또 곡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아마 또 오랜만에 제가 또 제 첫 번째 솔로 앨범의 타이틀이었던 궤도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궤도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귀여운 막내에서 섹시한 남자로 변신에 성공을 하셨는데 오늘 드림 콘서트 출연자 중에 태민 씨가 가장 네. 본인과 닮게 섹시하다고 느껴지는 가수분이 계실까요? 저와 닮게는 아니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휘성이 형이 되게 점점 날이 갈수록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휘성님이 가장 섹시하신 분인 걸로. 네. 목소리도 굉장히 섹시하시고 태민 씨도 목소리 너무너무 섹시하시고 지금 두 분 다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무대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드림 콘서트에서 좋은 무대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비도 많이 오고 날씨 쌀쌀하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네. 또 샤이니 태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태민 씨의 멋진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